Hi guys! 오늘은 run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run이라는 것은 우리가 뜻이 많이 있어요. 뭐 달리다, 당연히 달리다는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뜻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동사에 많은 습성들이 생기니까 오늘 꼭 기억하시고 메모하시고 16칸도 꼭 적어서 여러분들이 연습해서 영어를 master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 뜻이 무언가를 운영하다, 어떤 역할을 수행하다 뭐 이런 뜻이 있고요. 또 이제 수거라고 해서 다른 것들이 뒤에 붙기 시작하면은 고갈해버리다, 없어버리다, 또는 달아나다, 피하다 이런 뜻까지 여러 가지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동사의 습성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run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do, does, did를 사용해서 부정문이나 의문문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동사예요. 그 다음,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동작동사라고 합니다. 동작동사의 특성은 BING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였죠. 기억나시나요? 상태와 상태 사이에 어떤 행동이나 동작을 표현하는 동사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부터 오늘 네 번째까지 조금 어려운 개념을 설명드릴 테니까 꼭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배울 유형은 우리가 자동사, 타동사를 설명드릴 텐데요. 자동사라는 것은 주어랑 혼자 있어도 잘 되는 예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가 없다는 예를 많이 들었을 거고요. 타동사는 타인, 그러니까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거예요. 주어 말고 다른 게 필요해. 그래서 목적어가 따로 붙는 경향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동사, 타동사를 이 동사는 자동사야, 이 동사는 타동사지 이렇게 암기하면은 영어가 되게 어려워지기 시작하거든요. 자, 여기서 비밀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자동사, 타동사를 분간할 때 이 동사가 이런 습성이 있지 라고 외워버린다면은 이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은 이 동사가 뜻이 여러 개일 경우에 뜻마다 자동사 성향, 뜻마다 타동사 성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달리다란 뜻, I run 하면 내가 뛰는 거잖아요. 뛰는 행동으로 말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얘는 자동사 취급을 당해서 run 다음에 다른 목적어를 붙이지 못하고 부사라든지 뭐 I run house 이렇게 쓰지 않고 I run into the house, 내가 집 안으로 간다 이렇게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신기한 거는 뜻이 바뀌면서 이게 타동사처럼 쓸 수가 있어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번째 뜻이었던 것, 어떤 것을 운영하다, 경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I run a company 하면은 나는 회사를 운영해 이런 뜻으로 돼버려서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타동사로 변형이 돼버려요. 자,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자동사는 혼자 다니기 때문에 뒤에 뭐가 없었죠? 그래서 수동태로 바꾸지 못해요. 하지만 자동사라고 암기하고 있던 것도 타동사적인 성향의 뜻은 수동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영하다는 수동태로 바꿀 수가 있게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회사를 운영해니까 회사는 나에 의해 운영이 되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특징. 자, 동사들 중에서 이동하는 성향, 지금 이것처럼 run 하면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동을 한다 이런 뜻을 가진 이동 성향을 가진 동사들은 어떤 역할을 수행한다든지 어떤 상태를 변형시킨다라는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I run a campaign이라는 것은 회사가 안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잘 돌아가는 상태로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중간 단계를 설명하는 뜻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동한다라는 뜻을 가진 것 중에서 deliver라는 동사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deliver 하면 뭐가? 이동한다, 배송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을 건데요. 얘가 배송한다라는 뜻 외에도 어떤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we successfully deliver the project 하면은 우리가 프로젝트를 배달한 게 아니고, 자, 프로젝트가 안 된 단계에서 완성된 단계까지 쭉 이어서 수행을 해왔다,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뜻으로 사용이 된답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자동사나 타동사 그리고 행동적 성향, 이동적 성향이 있는 동사들을 해석할 때는 꼭 다른 뜻들도 보시고요. 예문을 항상 읽어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떠한 상태가 되어버리다 라는 뜻으로는 이런 좋은 표현이 있어요. Hey, our guests
gas 하면은 우리가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gas 하면 보통 일반적인 gasoline에서 자동차에 넣는 기름, 휘발유 등을 gas라고 표현하는데요. gas is running low 하면은 가스가 달리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 gas is running low가 돼버리면은 이 가스가 한 반칸 반밖에 없는데 running low 하면 나중에 없는 상태까지 지금 이렇게 쭉 달아서 없어지고 있다. 없어져 버리고 있는 상태, 고갈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해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we ran out of gas 하면 가스를 다 써버려서 가스가 없는 상태야. 이렇게 과거시제로 만들어버리면 다 써버렸어. 이렇게 해석이 돼버려요. 있는 상태에서 없는 상태로 돼버린다. 상태가 전환된다. 이동 성향을 가진 것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장 만들기 16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장 바꾸기를 시작할 텐데요. 자, run이라는 동사는 여섯 가지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run, 달리다, ran, 과거 형태, 그 다음 pp가 다시 run으로 돌아와요. 불규칙 동사라서 run, ran, run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 ing 형태는 running, 투부정사 형태는 to run 이렇게 바뀌겠죠? 첫 번째 문장, she ran into her house. 그녀가 집으로 달려 들어갔어. 과거시제로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 He runs the show. 그 남자가 이 쇼를 진행을 해. 이 남자가 이 쇼를 사회를 맡고 있어.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이제 비동사를 넣어볼 텐데요. 비동사를 넣으면 동사가 어떻게 바뀌죠? PP, ING, TO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지게 되는데 여기서 첫 번째 PP는 사용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run이라는 동사 자체가 이 자동사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동태는 불가능해요. 대신 두 번째 문장인 운영하다는 the show를 앞으로 가져오는 상황에만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he is run, she is run은 불가능한 문장이에요. 그러면 ing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She was running into her house. 아까 전에 그 여자가 막 달려가고 있는 중이었어. 이렇게 진행형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 he is running the show 하면 그 남자가 지금 이 쇼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세 번째 투부정사를 사용하면 미래적 해석이 되죠. 그랬을 때 she was to run into her house 하면은 그녀는 아까 전에 집에 갔었어야만 했었어. 오, 아까 갔어야 되는 상황이었었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 he is set to run the show 하면은 이 사람은 앞으로 쇼를 진행하게 될 사람이야.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이런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칸에는 have를 더하게 돼서 완료적 표현이 된다 그랬죠. 기간적 강조를 하는 완료적 표현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she has run into her house 하면은 그녀는 아까 집에 들어갔어. 과거랑 거의 비슷한 뜻이 되죠. 그 다음 he has run the show for 2 years. 그 남자는 벌써 2년째 이 방송을 사회를 보고 있어. 이 쇼를 진행하고 있어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칸은 우리가 have와 비동사를 같이 넣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진행 완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다 라고 해석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she has been running into her house. 아까부터 계속 집으로 들어가려고 열심히 뛰고 있는 상태입니다요.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he has been running the show for 2 years 하면은 그 남자는 여태까지 2년 동안 계속 해왔고 지금도 요즘에도 계속 쇼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야 라고 해석이 됩니다. 쉽죠? 자, 그러면 부정문과 의문문은 어떻게 만들죠? 자, 문장에서 조동사가 있으면은 하이라이트를 하고 낫을 붙이고 이동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혹시나 조동사가 없다라면 그 동사가 일반 동사인지 비동사인지만 정확하게 아시고 나서 do, does, did를 붙이거나 또는 이동을 시키면 되겠네요. 정말 쉽죠? 자, 그러면 이제 수동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 문장들, 특히 이 수동태 비동사를 붙였을 때 안 되는 문장이라고 했는데 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은 타동사적인 성향의 문장을 가지고 와서 목적어를 앞으로 보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he runs the show라는 문장에서 the show를 주어로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문장이 the show is run by him 하면은 이 쇼는 그 남자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칸으로 가서 비동사를 붙이게 되면은
The show is being run by him 하면은 이 쇼는 이 남자에 의해서 사회가 진행되고 있어 라는 뜻으로 정말 쉽게 해석이 됐고요. 그 다음 have를 붙이면은 여태까지 이렇게 됐구나 라는 뜻이 되니까 The show has been run by him 하면은 여태까지 쭉 이 기간 동안 진행이 되어 왔어. 이제 have랑 비동사를 똑같이 붙이게 되면은 The show has been being run by him 하면은 여태까지 쭉 진행이 되어 왔고 요즘에도 이 사람이 진행을 하고 있는 이 쇼다. 이런 문장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문장들 꼭 기억하시고 읽어주세요. 곧바로 제가 이 답안을 올려드릴 테니까 꼭 메모하시고 여러분들 노트에다 적어서 자기 전에 꼭 읽어보는 연습하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곰둥 파워! 바이바이!